광야의 소리 3분 말씀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한국의 정통교회에서 떠나거나 다른 종교로 전향하는 일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무리하게 빚을 지면서 교회를 개척 또는 확장을 시도합니다. 거룩한 성전 개척 및 증축을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는 주의 종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건축을 시작한 목사님들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건축하라 하셨다고 간증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빚을 지고 교회를 건축합니다. 저는 빚을 지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빚을 지는 것에 안타까워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급함입니다. 건축하라는 응답을 받았으면 그 건축 비용의 모든 것이 채워질 때까지도 기다려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욕심입니다. 좀더 크게 화려하게 하여 보기 좋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는 욕심으로 불필요한 빚을 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헛된 믿음입니다. 세워지면 사람들이 채워지고 채워지면 헌금으로 건축 비용을 막으려는 생각입니다. 셋 중에 가장 악한 생각과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빚을 지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준비된 건축 비용으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준비하며 올바른 믿음으로 성전을 반석 위에 개척하며 증축하는 교회의 수가 날로 부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